빠바바바바밤 짜라잔 운전아 부산 갈매기 어? 니 아네? 이 동네가 바로 사직동 아이가 이 말하면 야구장이다 아 진짜요? 함성 들리나? 그 말로만 듣던 사직 야구장이 여기에요? 함성 들리나 안 들리나? 안 들리네 그렇지 프로야구 개막이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 되면 많이 들린다고 알겠지? 롯데가 언제 마지막 우승인 줄 아나? 한참 전 아닌가요? 우리 와이프 돌잔치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보자. 아, 딸 돌잔치 아니고 아내 돌잔치. 그래서 우승도 하고 네. 하면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합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흥겨운 노래까지 있어 더욱더 유쾌한 우리 동네 노래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원래 야구장 갈 때 응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먹으러 가거든. 그쵸, 먹으러 가자. 식빵 하나 먹자. 원래 근데 그 식빵은 배구 선수 김연경 씨가 먹어야 되는데. 아. 이런 식빵. 아, 네. 네. 저는 갈릭 식빵 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갈릭 식빵 하나 하시고요. 네. 맛있겠다. 오, 저는 저 소목치. 유기농 밀가루만을 사용해 건강한 빵을 만드는 사직동의 한 빵집. 맞는 것 같죠? 맛있는 빵이 많다 보니 가게 오픈과 동시에 조기 품절되는 빵도 많다네요. 이미 사직동 주민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그 식빵을 자지우지하는 것은 얘들이 까거든요. 아 BTS요? 제가 트로트 가수입니다. 트로트 가수인데 BTS요? 아 요즘에 저희 조카가 맨날 부른 나이 18세 요순이 그 노래 18세 순이요? 아 그거에 18세 순이에요? 제목이? 준비 원두슬퍼 갑니다! 가자 가자! 가야 해 가야 해 가야해 식빵 사러 가야해 식빵 사러 가야해 누가 이런 사람을 흔들어.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저정은 왜 만나 한번 가볼까? 가보자. 자전거 좀 타나? 저는 원래 취미가 자전거 타기였거든요. 아 진짜? 네. 오. 이번에는 한 자전거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각종 라이딩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엘리트 선수 출신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요. 거의 뭐 백두산 빼고는 다 갔더라고요 자전거 타시고. 예? 이야, 아니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까? 힘만 쓰면 올라가지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아, 자전거가 알아서 합니다. 가장 멀리는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알프스까지 갔다 왔습니다. 요들속 요럴레 요럴레 낙동강 생각했는데 프랑스 알프라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진짜 좋으셨겠다. 아니 말씀만 들어도 정말 부러운 삶을 왜냐면 사실 이게 평생 한번 경험을 할까 말까거든요. 사실 자전거 타고 그때 당시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꼭 가보고 싶고 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프랑스 알프입니다. 어떤 매력에 있어서 그 자전거에 끌리시게 된 거예요? 한 발을 한 발에서 시작된 것이 산 정상을 오르고 예, 정상에 가까웠을 때 제일 힘들고 꾸준히 뭔가 일을 해가면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가 바로 정상을 눈앞에 두었던 시기였지 않을까 이게 곧 인생의 어떤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친구가 또 그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가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친구 정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페달을 계속 저어야 될지 아니면 빨리 내려가지고 두발 타야 될지 네. 판단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는 것에서 항상 멈추게 되는데 다시 시작하기가 무진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려면 한 발 한 발에 최선을 다해서 페달을 밟다가 보면 정상 금세 가 있어요. 되게 충분히 하실 것 말이다.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네. 어떤 노래? 제가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어, 신청해도 되죠. 오, 영탁 노래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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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찐이야. 오랜만에 좋죠. 세상에 이 어선 진짜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네. 야, 찐이야. 말씀도 찐이시네요. 진짜. 아, 네. 모든 것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설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진이야 완전 진이야 진하게 살아 다가오는 4월이면 거리 곳곳에서 많은 야구팬들을 만날 수 있을 부산 사직동. 그 기대와 설렘을 품고 이번엔 부산 야구팬들의 단골 식당을 찾았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온다 아이가. 그러니까 오늘 그쵸.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나저나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가 부산이 야구의 도시 아니라. 그렇죠. 응? 야구의 중심에 있어서 거인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자이언츠 팬분들 그리고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녀갔다 봐라. 거의 야구장 같은 느낌. 안녕하십니까. 아, 저도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 교수님 맞으시죠? 네네. 원래 그 롯데 팬이셨다가 저분 유명하시죠. 영산대 교수님이셨다가 지금 네네네. 은퇴하시고 롯데 구단에 지금 취직하신. 네. What do you think about 롯데 자이언츠? 아니 한국말 하시는데. We're gonna win. 왜요? 왜? Why? Why? 왜? 왜요? First place. Korean, 아. Korean series. First place. 첫 번째 이거 모두 그랬으면 I wish. Okay, thank you. Thank you. 근데 여기가 난 이제 야구 딱 보러 갔다가 무조건 이 집에 와서 치맥 한 잔 먹고 가거든. 옛날에 그 와이프랑 여자친구일 때 항상 와서 같이 먹고 했는데 사장님! 저희들 먹던 거 좀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경기가 끝나고 그 여운을 나누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식사! 야구 팬들에겐 정말 최고의 음식이죠. 아, 경기 리뷰도 하고 회포 풀기에는 정말 최적의 장소네요. 경기 리뷰도 조금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도 저기서 기분 풀고 이제 만약에 뭐 하나 팬이나 뭐 삼성 팬, LG 팬이 만약에 이 가게로 와서 음식을 먹고 싶다 주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해치진 않아요. 귀한 고객님이신데요. 자유롭게 뭐. 재밌게 다들 보고 가시고. 아. 근데 뭐 이제 롯데가 졌는데 너무 즐거워한다. 네. 그럼 그 가급적 상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니폼을 뽑고 들어오더라고. 이용준 코치, 이거는 롱 라이언. 우리 1군 타격 코치. 어, 너 지금 계세요? 예, 여기. 오 마이 갓! 아니, 코치님 계시네요? 예, 코치님이에요? 예, 식구들하고 얘기해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토니 선생님 자식 또 토니 선생님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 놀러 왔다가 라이언 롱 우리 코치님께서 1997년도에 우리 그 캔자스 시티에 입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물론 이게 정말 롯데 민속에서 정말 그 많은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진 야구팬이니까요. 롯데를 시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 동기 주십시오. You were in Kansas City Royals in 1997. Yeah. And now you came here to save and to teach. 캐리마우드 지금 열일해 주시네요. And they wanted to see you. Yeah. Yeah. What do you think of it? Oh, I love it, man. Excited to be back. We had a really, we thought we had a year to build on last year compared to the year before. And, we're excited to start the season. Excited what this new season is going to bring. New season에 대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기대를 좀 많이 해달라. 네, 빌드업 하고 있다. 빌드업. 내가 그거 들었거든. 네. 이야. 그러면 코치님께서 올해 생각하는 예상 등수는 몇 위 정도 할지 솔직하게 할 거예요. We have big plans. We plan on being a playoff team. Playoff. We think that we have a team to be in the playoffs. We have a team that we think we can compete all year. So we plan on being a playoff caliber team, and then we'll see what happens towards the end of the season. 아, 우리만의 색깔 가지고 우리는 그 전진을 나간다면 이번 yeah.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와. 그렇다면 네. 네, 사실 롯데자이언츠 하면 뭐 부산 갈매기도 있고 네. 나만의 애창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당연히 부산 갈매기죠. 부산 갈매기. 그러니까 이제 롯데 그 음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가 이제 뭐 힘차게 불러야 되는데 맞네.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직 야구장에서는 저희가 목 놓아 부르지 못하지만 정말 이곳 치킨집에서만큼은 우리 롯데 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교수님? 알레리! 준비됐나? 됐나? 오케이. 지금은 그 어디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우리 동네 노래방. 나와 당신이 살아가는 이곳 우리 동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